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 관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신기술 가운데서 이제 기초편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초편들은 신기술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만 또그 위에 있는 신기술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신기술 동향, 좀 어렵지만 고급편으로 또 구분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의 출제 경향이 바뀌면서 이 정보처리 기사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 보안 쪽, 관리와 보안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섹션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용어수로 따지면 신기술 동향편의 기초편, 기초편에 한약한 200, 230개 정도의 용어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동향의 고급편에는 한 70개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쪽에는 한 170개 정도, 그래서 전부 한 400, 한 60개 정도의 용어를 정리했는데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해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본 동영상에서는 이제 가장 최신의 것,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기술 동향 기초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WEF에서 이제 처음 언급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인 혁명, 2차 산업혁명이 전기 동력을 통한 대량 생산 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IT와 이동통신을 통한 자동화 혁명,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능형 공장혁명으로 이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생명공학, 그 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등 이런 ICT 기반의 어떤 진흥화된, 그리고 서로 보통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데요. 초연결된 사회를 이제 지향하면서 나오는 혁명이 이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BYOD라는 게 있습니다. Bring your own device. 당신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죠. 이 개인용 그 디지털 장비하고 업무용 디지털 장비를 보통 구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휴대폰, 그다음에 개인이 쓰는 휴대폰을 구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보들이 혼동될 수 있고 보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YOD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집에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개인 장비를 회사에 가지고 와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긴 할 텐데, 이제 그런 그 개인의 업무와 회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게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술이 바로 이 BYOD, Bring Your Own Device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크리슈머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컨슈머인데요. 창의적인 소비자라는 뜻이죠. 단순한 이제 소비자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제시한 용어인데, 소비자가 일반적인 소비 형태에서 벗어나서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소비자를 크리슈머라고 부릅니다. 자, DevOps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의 단어의 합성인데, Development하고 Operation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 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Development,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개발과 운영을 병행하고 협업하는 것을 보통 DevO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립드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역순학습이라고 하답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되게 숙제를 하거나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충분히 이제 사이버상에서 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간에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토론 질의 형태로 실습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학습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라고 해서 플립트 러닝이라고 하고요. 학습의 양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또 좋은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IEEE 802.11n이라고 되어 있죠. 자, IEEE 802.11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연도별로 지금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는 순서로 해서 붙였는데 넘버링을 802.11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9년에 데이터 전송 이제 처리 속도가 11에서 54Mbps고 그 뒤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802.11n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600Mbps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라는 게 나왔고요. 7Gbps, AC라는 것이 역시 1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또 붙인 이제 그 기호를 보면 AB, N, AD, AC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0년 만에 나왔던 이 802.11n은 무선 네트워크 가운데서 이 MIMO라고 하는데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이라고 해서 이 안테나의 송신부와 수신부가 모두 다중 처리할 수 있는 안테나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IMT20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MT는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이제 국제 뭐 이동통신의 약자죠. 그래서 이전에는 IMT 20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MT Advanced, 그 다음에 IMT 2020. 2020이라는 게 2020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채택한 5세대 이동통신의 공식 명칭이 IMT 2020입니다. 전송의 최대 속도가 20Gbps로 되어 있습니다. 자, ITIL 이런 게 있습니다. IT Infrastructure Library라고 되어 있죠. 이 IT 서비스에 관해서 지금까지 축적했던 여러 가지 처리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ITIL이라고 하고요. 영국의 OGC에서 정리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구축하고 관리해야 될지 그거에 관한 어떤 큰 틀이면서도 어떤 교본, 텍스트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ITIL은 크게 서비스를, IT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서포트 영역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전달해주는 딜리버리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MDM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자, 모바일 장비를 관리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과 같은 이동 장비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펌웨어가 있죠. 그 펌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휴대폰에 깔려 있는 앱을 원격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이 MDM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휴대폰이 분실했을 때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휴대폰과 같은 이동 장비 실시간 관리하는 데까지 기능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무크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Massive Open Online Course인데 온라인 공개 수업이죠. 대량의 많은 수의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요. 인터넷상에서 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오픈한 공개 강의인데 대개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도 K-MOOC, 코리아 MOOC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몇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MOOC로서는 보통 edX, 코세라, 그다음에 유데스티, Acceler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dX 같은 경우는 하버드하고 MIT가 공동으로 만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북경대, 그다음에 서울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세라는 스탠퍼드하고 예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가장 큰 그런 무크, 여기 오타가 났는데 무크가 되겠습니다. 자, 엔스크린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N기라는 뜻이죠. 하나의 콘텐츠, 예를 들어서 영화라고 하면 영화 하나를
단말기 여러 개, N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다가 또 휴대폰으로 옮겨서 보고 노트북으로 옮겨서 보고 이렇게 동일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3스크린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NGN, Next Generation Networking의 약자입니다. 이 NGN은 이동통신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의 본체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이동통신이 주로 이제 휴대폰과 같은 거죠.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을 그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같은 패킷 개념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전달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로 NG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기는 정보는 뭐 이런 음성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정보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동통신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패킷과 같은 이제 유사한 형태로서 어떤 형식들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약자로 OSS라고 합니다. 이 소스 코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를 말합니다. 원래 소프트웨어에 저자가 있겠죠. 저자가 자신의 소스를 다른 사람이 쓸수 있도록 공개해 놓은 것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뭐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잘 읽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특히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고, 이런 대표적인 OSS의 주요 라이선스로 GFL, LGFL, MPL, BSD 등이 있습니다. 자, PDA는 Program Associated Data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정보란 뜻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란 뜻이 되는 건데, 방송 관련된 겁니다. 이래서 HD급의 어떤 라디오나 어떤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자가 듣고 있을 때,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 제목, 뭐 프로그램 제목, 그 노래의 뭐 작곡가, 작사가, 가사 이런 것들의 기타 정보들을 같이 이제 시청자가, 청취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과 동시에 방송과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바로 Program Associated Data, PAD라고 부릅니다. 자, SaaS라는 게 있습니다.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뜻이 되는 건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이제 사서 자기 PC나 이런 서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공급을 받는 것을 SaaS라고 합니다. 이 SaaS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도 서비스 받는 게 보통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해서 PaaS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IaaS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공급받을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그다음에 스타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지 에서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웹하드 같은 개념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드디스크를 직접 자기도 사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스토리지를 제공받는 게 스타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SaaS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구글 앱스 같은 게 있죠. 무료 메일, 메신저, 일정 관리, 뭐 온라인 워드나 스프레이드, 이게 이제 구글 앱스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체인지, 셰어프린트 등등, 그다음에 웹 오피스, 인터넷상에서 또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쓰는 것을 보통 웹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aaS에 속합니다. SEO라고 있습니다.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에 최적화인데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했을 때 어떤 사이트가 상위에 랭킹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검색 엔진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위에 랭킹될 그 사이트에 관해서 핵심 키워드를 선택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너라든지 추천 사이트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가급적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UHD TV가 있습니다.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인데요. 보통 기존의 HD TV 중에서 제일 큰게 이제 Full HD TV인데,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해상도가 높은데,
어느 정도 높으냐면 이제 가로 세로가 두 배입니다. 그래서 3845 곱하기 2160. 이러면 이제 해상도는 가로 세로가 두 배지만 해상도는 네 배가 되죠. 그것을 이제 4K UH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가 두 배가 아니라 네 배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배씩 되면은 7680 곱하기 4320 이렇게 되면은 해상도가 16배가 되죠.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8K UHD TV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채널도 더 증가가 돼서 제공이 됩니다. 자, WAS가 있습니다. WAS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약자인데요. 자,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휴대폰에 이제 핸드폰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그맨 바닥에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맨 위쪽에 있는 그웹 어플리케이션하고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 어떤 데이터 교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높은 웹 서비스를 위해서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WAS라는 겁니다. WAS의 사례로서는 오라클사의 웹로직이라는 게 있고 IBM사의 웹스피어가 아주 대표적인 WAS 중에 하나입니다. 이 WPA라는 게 있는데 이 밑에 WPAN 보통 와이어리스 팬이라고 합니다. 이두개 같은 겁니다. 지금 약어에서 여기 N을 빼서 그런 건데 같은 거고요.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 네트워크를 이제 무선 뭐 개인망, 사설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그 사람 주변에 무선으로 다른 디지털 장비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인 통신망을 와이어리스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블루투스 연결한 팬을 피코넷이라고 하는데 피코넷은 여러 개의 단말을 연결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블루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직비라고도 있죠. 직비, 그다음에 UWB 초광대역 이런 부분도 이 W펜의 한 특별한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직비를 보시면 이 직비는 특별히 이렇게 IEEE 802.15.4로서 표준화된 그런 기술이고요. 주로 그 개인적인 무선 통신망 중에서 이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표준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제 전등을 제어하거나 인터넷 기반의 어떤 전화 기반의 홈 오토메이션 등을 이제 편리하게 지원해 줄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대략 뭐한 수십 미터 이내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한 형태에 따라서 피어투피어 형태, 뭐 네트워크 구조 형태, 이제 별 모양의 스타 구조 형태 등이 되게 그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그런 보통 프로토콜, 이렇게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네트워크의 어떤 유상하고도 되게 호환 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편의 신기술 용어가 되겠습니다.